자, 의자가 이렇게 두 개가 놓여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함께할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네, 만년상에 정말 최적화된 여자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부하거래 재하와 가인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많이 잘랐네. 어, 예. 자, 뭐 가인 씨는 몇 번 방문했었잖아요, 많이 사냥. 네, 오늘이 세 번째. 아, 그렇구나. 벌써. 원래 언니들하고 있을 때도 제일 그렇게 당돌하고 좀 짓궂고 네. 야하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진짜 조금 되게 몰랐었어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되게 먼저 이렇게 드립을 너무 세게 쳐주면 저희가 약간 당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눈을 떠올리고 본인이 깜짝 놀란 거. 하긴 여자들끼리 사실 나이가 이제 성인이고 혹은 20대 중반이 넘어간 여자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는 남자들끼리 얘기만큼 수위가 높다고 들었어요.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우선 연령대가 막내가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서른 몇 달 후면 서른이고 언니들이 이제 서른다섯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게 굉장히 그냥 그런 다른 걸그룹들하고는 좀 뭐랄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달랐죠. 태생 때부터 좀 달랐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제가 조금 왼쪽으로. 아니, 본인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줘. 의자를 땡기고. 네, 제작진에서. 별 매너가 다 있네. 그죠? 가인이는 괜찮아. 처음 봤어, 마녀사냥.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저쪽 오른쪽으로 해? 아니, 그러지 마.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카메라에 막 겹쳐요. 뭐야, 투명인가? 아, 웃겨. I see the other people. 이번에도 19금. 뭐 색채 파격 컨셉? 그 뮤직비디오 안에 좀 파격적인 씬들이 이미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요즘에 그 아바타 분장하는 것처럼 그런 바디 페인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파격적이지 않을까. 네. 생사를 바르나? 그게 이제 실리콘 같은 그 특수 이렇게 처리된 부분으로 이제 중요. 아, 거기는 가리고?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네. 그러고 보니 그때도 나와서 그 뮤직비디오에서 대단히 많은 모델 남성들이 떨궈벗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맞아. 쇼크였다고. 그래, 생각난다. 뭘 꼈다 그랬지? 양말. 되게 무섭겠다, 아쉬워. 양말이 막 50개 있으면. 양말이 막 이렇게 막 춤을 출 거 아니야. 어떤 거는 벗겨지고 어떤 거는 안 벗겨지고. 어떤 사람은 발목 양말이고 어떤 사람은 골프 양말이고. 자, 뭐 천천히 해보죠. 이 정도 웜업하고. 그래요? 재하 씨 얼마나 또 다짐을 하고 나왔겠어요? 저요? 심양홍 선생님 이후에 그런 모자는 되게 오랜만에 쓰셨어요. 언니, 저희 언니께서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아, 예뻐요. 예쁘죠? 아, 좀 보이죠? 자, 재하 가인과